구독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뿌띠 목도리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사용할 실은 내추럴 울, 그 다음에 바늘은 선물 받았어요. 바늘은 10mm 바늘 사용할 건데요. 이 바늘에 대한 리뷰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저는 10mm 바늘에 일반 코로 7코 잡아주었는데요. 코를, 코수는 뭐 짝수나 홀수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행운의 7이라서 7코 잡았는데 실이 좀 두꺼워서 아마 좀 목도리가 좀 두껍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코 떠볼게요. 한 코 고무뜨기를 떠줄 건데요. 첫 번째 코 겉뜨기 해주고요. 실 돌려서 안뜨기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일반 코 잡는 거,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한 코 고무뜨기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어 I, 유튜브에서는 오른쪽 위에 봐주시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한 코 고무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저는 겉뜨기로 끝이 났어요. 자, 겉뜨기로 끝이 났는데 이제부터는 반복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서 뜨는 실이 맨 위로 오게끔 두면, 자, 어디 볼까요? 겉뜨기와 안뜨기 구분할 줄 아시죠? 매듭이 있고 매듭이 없고, 매듭이 있고 매듭이 없어요. 그쵸? 바늘 아래 매듭이 이렇게 있죠? 매듭이 있어요. 안뜨기. 한 코 고무뜨기예요. 안뜨기 하듯, 안뜨기 하듯 바늘을 찔러넣고 그냥 빼주세요. 그냥 빼주는 이유 다들 아시죠? 그냥 빼야 표면이 매끄럽게 나와요. 안뜨기 하듯 빼주고 이 앞에 있던 실을 겉뜨기 하듯 다시 돌려서 겉뜨기 해주세요. 겉뜨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똑같아요. 자,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를 두 단을 떠주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좀 늘어나는 거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래도 되고, 이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다시 돌려볼까요? 자, 한 코 고무뜨기를 두 단을 떴어요. 어떻게 보냐? 아시죠? 세는 거 중간쯤에서 V자가 하나, 두 개, 두 단을 떴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꿔줄 거예요. 멍석무늬 다들 아시죠? 자, 여기가 겉뜨기네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예요. 겉뜨기이기 때문에 안뜨기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게 겉뜨기가 보여요. 맨 처음이, 그쵸? 무조건 첫 코를 걸을 때는 처음에 보이는 코 모양대로 걸러주셔야 돼요. 저는 겉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걸고, 겉뜨기로 걸은 후에 그 다음에 안뜨기지만 멍석무늬이기 때문에 겉뜨기 해줄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안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니까 겉뜨기죠. 겉뜨기. 돌려서, 겉뜨기니까 안뜨기네요. 자, 이렇게 또 끝까지 떠주세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코 고무뜨기를 두 단씩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뜨는 거를 한 단을 뜬다고 하잖아요. 자, 실을 돌려서, 자, 어디 볼까요? 처음 시작이 겉뜨기예요. 그쵸? 겉뜨기, 그 다음에 매듭이 있으니까 안뜨기죠. 무조건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겉뜨기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겉뜨기대로 빼주고요. 실을 좀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안뜨기죠. 두 단씩 반복이기 때문에 안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첫 코는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빼주고, 그 다음에는 두 단씩 교차하면서 한 코 고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참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좀 두꺼운 실을 쓰지만 코수를 늘려서 얇은 실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에 겉뜨기로 끝났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진짜 마지막 설명.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뜨기죠? 여기가 안뜨기인가 겉뜨기인가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 옆에를 보시면 돼요. 그 옆에 겉뜨기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쵸? 하나, 둘.
이번에는 바꿔서 떠야 되네? 근데 시작이 안 뜨기예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첫 코는 무조건 보이는 대로 안 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뺀 후에 실을 겉뜨기 방향으로 돌려서 겉뜨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구나. 반대잖아요? 안 뜨기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반대로 한 코 고무뜨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두 단씩 반복하고 첫 코는 보이는 대로 빼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뜨고 계신가요? 저는 약 65cm 정도 떠주었는데요. 이걸 뜨다 보니까 목도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저는 65cm 정도 뜨고 넣은 목도리 세로로 구멍 내는 거 많이들 물어보셔서요. 이참에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보세요. 이제부터 단축구멍을 낼 건데요. 목도리를 넣을 수 있게 할 거예요. 하나 떠주시고요. 두 개 떠주세요. 안 뜨기 잘해네요. 그쵸? 안 뜨기 잘해니까 두 개 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뜬 후에는요, 구멍을 낼 거예요. 두 개를 뜬 후에 정 가운데 구멍을 내고 싶어요. 정 가운데 구멍을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코수가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정 가운데 코를 바로 앞에 코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정 가운데 코를 앞에 코에 이렇게 덮어놔주세요. 정 가운데 코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뺐더니 겉뜨기,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할 차례가 됐어요. 자, 겉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바늘이나 아니면 코막은 핀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로 이거를 옮겨놔 줄게요. 바늘로 이쪽 바늘을 옮겨놔 줄게요.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줄을 걸어 놓으면 바늘이 빠지거나 풀리지 않아요. 코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 떠줄 건데요. 우리 여지껏 첫 코는 무조건 보여지는 무늬대로 뺐었고 나머지는 그냥 떴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한 단을 떴죠. 1,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빼주고 겉뜨기니까 2, 돌려서 3,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서 뜨기가 조금 힘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만 올라가게 돼요. 이쪽은 그냥 있죠. 이쪽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세 단을 떴잖아요. 이 목도리 폭에 맞추시는 게 좋은데 저는 폭보다 살짝 작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쭈루룩 한번 이쪽을 다 완성을 해서 떠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세요. 자, 저는 약 7단을 떠줬어요.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까 전에 막아놓은 코, 아까 전에 걸어놓은 코와 뜬 코, 이렇게 길게 차이가 나요. 여기 첫 코는 다 걸러서 떠주셨죠? 첫 코를 걸으면 이렇게 똑바르게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실은 그냥 내비둬주세요. 잘라주셔도 되고 냅둬도 돼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쪽에 걸어놓은 바늘 있었죠? 이 걸어놓은 바늘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놔주세요. 이렇게 이 바늘을 이쪽에 통과시켜서 옮겨놔주신 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떴었던 거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뜨던 거 다시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쪽 바늘에. 그래서 이쪽 바늘을 뽑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뜨던 대로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을 새로 연결할 거예요. 자,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볼까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대로니까 안뜨기로 빼서 안뜨기, 겉뜨기네요. 그쵸? 안, 겉, 안. 그쵸? 안, 겉, 안이니까 안뜨기로 빼서 안뜨기 뜰 차례 안, 안, 겉이에요. 그쵸? 안뜨기로 일단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뜨기 해야 되는데 실이 없죠? 자, 실이 없으면 일단 안뜨기 하듯이 찔러주시고 실을 그냥 걸어주세요. 이렇게
실 있죠? 이런 셀 실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여유를 두시고 실을 그냥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이 걸어놓은 실로 안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걸어놓은 실로 안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해주세요. 이 남은 실은 나중에 코바늘로 정리해줄 거거든요. 굳이 매듭을 묶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또 한 단을 떠주었는데요. 돌려서 아까 이쪽에 저는 7단을 떴어요. 이쪽과 똑같은 단수대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실 연결한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 연결한 거랑 똑같이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떠주셨나요? 두 개의 높이가 맞으면 되는데요. 조금 헷갈리시면, 저도 지금 좀 헷갈렸거든요, 단수가. 똑같은 단수를 떠주시면 되는데 표시를 못하시고 만약 헷갈리신다면 얼추 좀 논대중으로 비슷하다 싶으실 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3코, 여기 3코 걸려있잖아요. 가운데 한 코를 더 만들어야 돼요. 겉, 자 저를 해볼게요. 겉, 안, 겉, 안, 겉, 안, 겉 딱 맞네요. 없는 코까지 계산을 하니까 딱 맞아서 맞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뜨고 있었던 거 있죠? 이 정도의 높이, 저는 한 이 구멍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이 정도의 높이에서 뜨던 대로 이제 떠볼게요. 저는 이제, 자,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안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이제 코를 만들어야 돼요.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마코. 우리 가마코 만드는 거 했었죠? 가마코로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마코 만드는 거는 다들 아시죠? 가마코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른쪽 위에 영어 I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또 까먹었다. 그쵸? 겉, 안, 겉, 안, 만든 코가 안 코니까 안 뜨기니까 그 다음 거는 겉뜨기네요. 이 뜨던 바늘을 가지고 와서 겉뜨기 떠주세요. 다시 합쳐주는 거예요. 겉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 거 어차피 안뜨기니까 안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여기 실을 연결한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디 볼까요? 자,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는데 아직 다 뜬 게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목도리 두께가, 이거는 실이 두껍기 때문에 구멍도 한 코만 막아도 이렇게 구멍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멍 큰 게 싫으시면 얇은 실로 하시면 되고요. 또 보이는 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안. 그 다음에 안뜨기 뜰 차례다. 그쵸? 보이는 대로 떠니 겉뜨기가 두 단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안뜨기 뜰 차례예요. 안. 그 다음에 겉. 이거 지금 실이 막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자른 실이라서 나중에 매듭으로 마무리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 감아놓은 코예요. 원래 코가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또 뜨는 방향대로 떠주시고요. 안뜨기가 맞나? 안뜨기 맞네요. 자, 겉뜨기 떠주고 안뜨기 떠주고 또 겉뜨기 떠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디 볼까요? 짜잔,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한 코만 막았는데도 실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렇게 구멍이 엄청 크게 났는데요. 남은 기장 원하시는 만큼 한번 예쁘게 떠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떠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장을 그렇게 긴 것보다는 조금 짧은 게 좋아서 조금밖에 안 떴어요. 단축구멍보다 조금 비슷하게? 단축구멍은 요만한데요. 단축구멍은 한 이 정도 사이즈인데 남은 목도리 뜬 거는 한 이 정도 떴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제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를 막아줄 건데요. 한 코 고무뜨기 코막음 영상 다 있잖아요. 영상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틀리게 막아볼 거예요. 첫 코 모양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죠? 하지만 이거 그냥 겉뜨기 떠서 막아주세요. 코 일반 막듯이. 그 다음 거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그냥 겉뜨기 해주세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서요. 두 개를 동시에 막아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한 코 남았죠? 이게 바늘이 두껍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코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한 번에 해서 약간 오그라들듯 토끼 엉덩이 같이 코를 막아볼게요. 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 위해서요. 코를 막아주고 한 코 남았을 때 실 가위로 잘라서 코 사이로 통과시켜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쫑 통과시켜서. 자, 넣은 목도리가 완성됐는데요. 이 남은 실들은 코바늘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 실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살짝 두꺼운 코바늘을 이용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지 않을 안쪽 면이라 그래야 되나요? 안쪽 면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숨겨주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숨겨주시고요. 혹시 불안하시면 저는 이렇게 단추구멍 끝에까지도 해주겠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자, 잘 보세요. 혹시 불안하시면 사슬뜨기 하듯 이렇게 한번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뭐 따로 뭐 막 정확한 규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실은 뭐 끄트머리 있는 실도 마찬가지겠죠? 끄트머리 있는 실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코를 다 숨겨주시면 이제 목도리 자체는 완성이네요. 자, 이렇게 예쁜 넣은 목도리, 넣은 뿍띠 목도리, 네키 목도리 같다, 완성입니다.